제가 이 강의실을 오늘 처음 와봐가지고 좀 적응이 잘안 되네요. 여기 문 이렇게 열어야 되는 건지도 잘 몰랐고 해서, 아, 네, 키 가져와 주신 분 되게 감사하고요. 앞으로 혹시 문안 잠겨 있으면 문 여는 담당만 민주가 좀 해줄래요? 괜찮겠어요? 그냥 좀 미리 열쇠 챙겨야 되면 챙겨가지고 잠겨 있으면 여는 것만 좀 해주세요. 다른 거, 아까 조교라고 했는데 조교는 아니고, 네. 어쨌든, 네, 저희 수업은 컴퓨터 비전이고요. 저는, 네, 인공지능학과 박상식이고요. 뭐, 지금 소속은 AI 융합학부이기도 하고, 뭐, 여러분들 지금 다 대학원생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인공지능학과에도 있습니다. 원래 저희 수업이 보통 컴퓨터 비전 2년에 한번 정도 개설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대학원 수업에 개설할 수업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작년 1학기 때도 한번 했는데 올해도 좀 하게 됐어요. 아마 이번에 하고 나서 다음번에는 아마 내년에는 안할것 같고 내후년에나 한번 다시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듣기로는 이번 학기에 좀 대학원 수업 개설이 되는 게 많지가 않아서 여러분들 좀 들을 만한 수업이 어떠라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 이미 그거 학과 회의에서도 얘기 많이 했으니까, 다음 학기는 좀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인공지능학과에 원래 교수님이 김기 교수님이랑 뭐 저랑 장 교수님, 이효진 교수님 이렇게 계셨잖아요. 한분 이번에 더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학원 수업도 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뭐 수업은 더 많이 열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공식적이진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좀 하나 고민 중인 거는 수업을 여기서 할까, 그냥 비대면을 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다른 수업도 비대면을 좀 하나요? 아직 개강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나요? 비대면 잘안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뭐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통 수업을 하면은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에는, 그날 수업을 나가고 좀 마지막에 실습으로 제가 파이썬으로 코드를 좀 보여드리고 끝을 내요. 근데 뭐 지금 이런 세팅이라면은 여기서도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뭐 여러분들이 좀뭐 실습을 따라 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컴퓨터 앞에서 하고 싶다 하면은 뭐 비대면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난 그냥 여기서 뭐 코드 보기만 해도 상관없다 하면은 그냥 여기서 해도 될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정할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아직은 잘 모르겠고 일단 여기서 해볼게요. 여기서 해보고 뭐좀몇주 해보고,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비대면으로 바꾸든가 하고, 실습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바꾸든가 하고, 여기서 할 만하다 싶으면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좀꼭 들어보면서 뭐 실습하는 거좀 따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의견을 주세요. 그럼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수업 소개만 하고, 수업 소개하고 그냥 선행대수 간단하게만 리뷰하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네, 일단 제 이름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박성식이고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텍스트북이 있긴 한데 일단 강의 자료만 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강의 자료 말고는 뭐 교재 같은 경우에는 원하면은 보셔도 상관없고, 이거 이미 다 온라인에 PDF가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네, 요거를 제가 업데이트를 했겠죠? 어쨌든 주차별 강의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요렇게 된 시트를 하나 항상 정리를 해요. 여기 밑에 보면은 탭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 해나씨 벌써 두 번째네요, 이거 보는 거. 잘안 보이는데 앞에 두개불 꺼도 될까요? 불 어디서 꺼, 그죠? 아, 좀 꺼주세요. 네. 아, 끄려면 그냥 꺼야 돼요? 괜찮겠어요? 아, 네네, 괜찮습니다. 뭐, 아, 저 아니면은 끄세요, 그냥? 네. 하여튼, 이렇게 생긴 구글 시트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제가, 제가 하는 수업을 여기다가 정리를 하거든요. 여기 마지막 탭에 보면은 컴퓨터 비전 있어요. 대학원 수업이니까 맨 마지막에 넣나 보다. 그래서 매주 무슨 주제로 진행을 할 거고, 뭐, 여기 날짜도 이렇게 써놨죠. 뭐, 어떤 요일에 무슨 수업 할 거다.
뭐 그렇게 다 해놓고 여기 나중에 번호도 이렇게 다 달아놓을게요. 그래서 이름만 하는지 실습도 하는지도 체크할 거고, 특히 지금 제가 여기 마이크 하고 있는 게 녹화를 하고 있어요. 녹화. 녹화를 해가지고 우리 비대면 때처럼 요거를 다시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여기다가 유튜브를 올려가지고 여기 쫙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뭐 언제든지 다시 보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학기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할 겁니다. 요거를 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글 설명이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수업 들으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다가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거 익명도 돼요. 익명도 되는데, 아직까지 익명으로 되게 좀 문제가 될 만한 얘기를 한 적은 아직은 아무도 없어서 계속 익명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듣는 수업 체크한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 쓰시면 돼요. 기명으로 해도 되고, 익명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업 시간에 뭐 수업 너무 빠르다, 내용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런 거 배우고 싶다, 그런 얘기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픈 카톡방에 만들었거든요. 지금 몇 명인지 한번 볼까? 핸드폰. 오픈 카톡방은 뭐 그냥 편의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뭐 웬만하면은 들어오시면 좋을 거예요. 뭐 필수는 아니고, 컴퓨터도 지금 3명 들어와 있네. 하여튼 여기 이 클래스에다가도 올려놓고 했으니까, 요거 뭐 필요하시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무 얘기도 안 써놨네. 저희는 일단 출석 체크는 안할 겁니다. 출첵 안 합니다. 우리 대학원생이잖아요. 대학원생들이니까 뭐다 수업 열심히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막뭐 출장도 가고 뭐 학교 이런 데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논문 쓰다가 밤샐 수도 있고, 뭐 세미나 준비하다 보면은 뭐 수업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출첵 따로 안 합니다. 대신에 다시 보기 있으니까 다시 보기 보시려면 보시면 되고, 출첵을 안 하지만 다시 보기를 항상 주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거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보기 못 주실 수도 있어요. 일단 들어오시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제는 몇번 파이썬으로 하는 거를 낼것 같고, 시험은 중간고사는 보고 기말고사는 프로젝트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주차별 계획을 한번 다시 뭐 어차피 얘기해야 되는구나. 좀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컴퓨터 비전이 좀 이제 고전적인 내용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즘 하는 뭐 딥러닝 같은 거를 할 수도 있는데, 좀 전반부랑 후반부를 나눠서 갈것 같아요. 전반부에는 좀 예전에 뭐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컴퓨터 비전에서 배우던 약간 옛날 토픽처럼 배울 거고, 중간고사 끝나고서는 딥러닝으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부 토픽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시험으로 볼수 있는 내용들이 될것 같고, 후반부에는 배운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프로젝트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질문? 질문 따로 없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개설되는 과목이 많지가 않아서 컴퓨터 비전도 좀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원래는 할 때마다 좀 그냥 뭐한 10명 내외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 클래스에 신청이 한 17명 정도 됐더라고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한 10명은 되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얘기하고, 뭐, 1시간 정도 생각해 볼게요. 시작할게요. 컴퓨터 비전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네, 결국에는 저희가 사람이 시각으로 하는 일을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대신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고요. 뒤에서 예제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결국 하려고 하는 거는 컴퓨터 비전의 기본 알고리즘을 이해를 해보자 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좀두 파트로 갈 거다. 약간 고전적인 방법이라고 해도 되나? 고전, 좀 클래식하게. 예전에 딥러닝이 주가 되기 전에 했던 그런 내용들, 뭐 이미지 프로세싱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컴퓨터 비전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내용도 좀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뭐 딥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요거는 이제 뭐 CNN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좀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를 이론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이론적인 부분은 수업 시간에 하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그거를 파이썬으로 돌려보는 것까지, 뭐 간단하게라도. 네. 특히 이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저희가 직접 하드코딩하는 것도 좀 해볼 거예요. 아니면 OpenCV를 좀 사용을 해볼 거고. 여기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가 되려나? 하여튼, 뭐, 텐스플로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거 사용을 하는 게될것 같고. 어찌됐든 저는 제 수업은 그날 수업한 거는 뭐, 실제로 돌릴 수도 있게까지 하는 게 목적이어서 그거를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뭐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디텍션이 될 수도 있고, 뭐 클래시피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세그멘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 뭐 요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뭐좀더 나가서는 뭐 3D 리컨스트럭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가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뭐 디텍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다 머신러닝 딥러닝 안다고 생각을 할게요. 디텍션이라고 하면은 그냥 트루 폴스로 나오는 그런 결과물들, 그거를 이미지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겠죠. 이미지 디텍션.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 자율주행차에서 레인 디텍션 같은 게 대표적인 디텍션이 되겠죠. 내가 지금 주행하고 있는 그 차선을 인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이미지넷 같은 게 대표적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었잖아요. 주어진 이미지가 뭐냐, 뭐 개냐, 고양이냐, 사람이냐, 뭐 차냐, 그런 거를 알아봐 주는 거. 또, 아, 여기 오브젝트 디텍션, 아니, 뭐 어쨌든.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 보여주는 게 세그멘테이션이 되겠죠. 이제 이미지 전체 중에서 특정한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지를 분할을 하는 거. 뭐 여기 사람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다. 아니면은 서핑보드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다 하고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뭐 다루게 될 겁니다. 네. 뭐좀더 나아가서는 뭐 3D 리컨스트럭션이나 슬램 같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우리는 뭐 이런 부분에 머무를 것 같아요. 네. 뭐 비슷한 얘기인데 이거는 왜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래서 뭐 이미 실생활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요즘에 컴퓨터 비전이나 이미지 인식 같은 거는 뭐 워낙에 발전을 많이 했으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저는 대학원 1, 1학번이거든요. 대학원 1, 1학번이었고 그때만 해도 뭐 애초에 딥러닝 수업이라는 거는 없었고 그때 주로 하면은 머신러닝 수업 아니면은 뭐, 신경망 수업을 간혹 하긴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근데 2011년, 12년이었으니까, 불과 10년 전인데, 요 10년 사이에 벌써 딥러닝이 많이 발전을 해서, 여러분들 하고 계신 거다 딥러닝일 텐데, 어쨌든 그 사이에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 같고, 왜 그때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네요. 아, 제가 그리고, 이거는 좀 사담인데, 매학기 컴퓨터 비전을 하면서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컴퓨터 비전 전문이 아니에요, 사실. 컴퓨터 비전을 전공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주로 했던 거는, 신호 처리나 머신러닝을 좀 주로 많이 했고, 뭐, 본 전공이라고 하면은 로봇을 했었고요. 그래서 로봇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나마 좀 컴퓨터 비전이랑 가까워서 컴퓨터 비전을 담당을 하고는 있는데, 컴퓨터 비전을 아주 전공을 한 사람은 아니어서, 첫 학기만 하더라도 이거 컴퓨터 비전 제가 그냥 따로 공부를 해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나마 이번에 좀두 번, 세번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그나마 많이 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찐 전공은 아니어서 좀 죄송스럽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 수업 중에 지난번에 했던 신호 처리와 머신러닝 들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신호 처리와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 제본 전공이고요. 또, 지난 학기에 했던 몇명안 들었죠? 우리 랩밖에 안 들었죠, 사실. 아, 55학생도 들었죠? 뭐, 3명밖에 안 들었지만, 로보틱스 수업 같은 경우에 제본 전공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좀 구경해보고 싶으면은, 신호 처리와 머신러닝이나 로보틱스를 들으러 오시면은, 제가 좀더 활약을 할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얘기를 참고로 드릴게요. 요게 좀 대표적인 컴퓨터 비전
전반적인 걸 설명하는 그림이어서 요거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의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여기서 설명이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 전반부에서는 좀 고전적인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 후반부에서는 딥러닝 위주로 갈 거라고 했는데 일단 옛날에는 사실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런 흐름을 거쳤어요. 주어진 예를 들어서 RGB로 이루어진 컬러 이미지가 있으면은 여기서 피처를 추출하는 것부터 했죠. 여러분들 뭐 피처라는 얘기를 들어봤겠지만 이미지에서도 이제 이미지 피처를 추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처를 추출을 하는 알고리즘들을 거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좀 더 상위 레벨의 어떤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요 영역을 딱 땡기를 말씀드리자면은 뭐 오브젝트를 리코그니션 한 거일 수도 있고 세그먼테이션을 한 거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여기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단 뭘 먼저 추출을 하냐면은 이 그림 안에 있는 피처들 예를 들면은 여기 얘기가 잘 안 나와있네 뭐 여기에 라인 뭐 선분이 어떻게 있다던가 뭐 여기에 선이 이렇게 있다던가 여기에 뭐 모서리들이 존재를 한다던가 뭐 여기에 원이 존재를 한다던가 하는 것처럼 이미지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추출을 하는 게 원래 먼저 하던 일이었고 그걸 바탕으로 뭐 여기에 공이라는 걸 인식을 한다던가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3차원의 어떤 서피스를 구축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갔던 게 좀 고전적인 방식이죠. 근데 여러분들 뭐 CNN 정도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CNN이 등장을 하면서 뭐 CNN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피처를 자동으로 추출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이제 좀 전반부를 배우게 될 텐데 그 CNN에 들어가는 컨볼루션 커널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커널을 우리가 직접 설계를 하는 게 목적이었죠. 근데 이제 CNN이 나오면서 그 커널을 학습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피처가 필요한지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게 돼서 이제 데이터만 있다면은 여기서 이제 피처 추출도 건너뛴다기보다는 여기가 자동으로 되죠. 어떤 피처를 추출을 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자동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원래 여기에서 하던 고민을 좀 안 해도 되게 됐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실제로 하려고 하는 일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 그게 이제 후반부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뭐 유명한 저널들, 유명한 학회들 많죠. 우리 민주는 알고 있겠지만 저희 연구실에서도 최근에 떨어졌던 CVPR. 이거 지난주에 발표 났어요. 지난주에 최종 발표 났는데 저희도 이번에 하나 냈다가 떨어졌죠. CVPR이라는 유명한 학회가 있고 그 밑으로는 여기 아마 경년으로 열리죠. ICCV랑 ECCV가 그 뭐 홀수면 짝수면 바꿔가면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학회들이 유명하고 뭐 ICML이나 NIPS 같은 거 워낙 다들 잘 알고 계시겠죠. 네, 이런 컨퍼런스들에서 뭐 저희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 많은 알고리즘들이 이런데 사실 출판이 된 내용들이 되겠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뭐 그냥 전반부는 마치고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또 잠깐만 쉬었다가 할까? 별로 안 됐네요.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정도 생각하고 왔고요. 그냥 나머지 시간에는 선형대수를 리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선형대수 리뷰를 하겠습니다. 네, 뭐 거창하게 많이 하지는 않고 좀 필요한 내용들만 좀 짚고 앞으로 저희 수업에서 가져갈 노테이션도 조금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노테이션부터 합시다. 그냥 제가 강의 자료에서 사용하는 노테이션은 항상 일관분 노테이션을 사용을 할 거예요. 크게는 스칼라랑 벡터랑 헤나씨 또 듣네요. 이거 인공지능 기출수업 듣는 분 있으세요? 아, 여기도 또 듣겠네. 제가 이거 강의자료에 사용을 하는 게 있고 좀 판서에 사용을 하는 게 있습니다. 강의자료에서 얘는 소문자를 사용을 할 거고 이제 레귤러로 쓸 거예요. 볼드가 아닌 거. 예를 들면은 요런 거. 요렇게 생긴 거 저 스칼라입니다. 볼드체 아닌 거.
그리고 벡터는 마찬가지로 소문자를 쓸 건데 볼비체를 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 이게 같은 X지만 이제 하나는 스칼라로서 표현을 한 거고 다른 하나는 벡터로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볼비냐 아니냐를 가지고 얘가 스칼라냐 벡터냐를 구분을 할게요. 둘 다 소문자지만. 그리고 매트릭스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여기는 볼드를 썼죠. 그쵸, 여기 볼드를 썼어요. 여기는 대문자 볼드입니다. 이거는 기초수학이랑 다를 거예요. 네, 거기선 볼드 아니었죠. 이렇게 씁니다. 판서를 할 때는 어떻게 쓸 거냐면요,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X를 이렇게 쓰면 스칼라입니다. X를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더 그으면은 이거 벡터로 쓸 거예요. 그 대문자 볼드로 쓸게요. 이렇게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더 그을 거예요. 보통 뭐 A, B, C, D, 뭐 X, Y, Z, U, V, W 이렇게 쓰면 스칼라예요. 이렇게 쓰면 스칼라입니다. 근데 A에다가 이렇게 긋고 B도 이렇게 긋고 C, D, 뭐 X 이렇게 X, Y, Z 이렇게 겹으로 쓰면은 요거는 이제 벡터로 쓸 거예요. 뭐 U도 U, V, W 이렇게 쓸 겁니다. 여기 이거 대문자는 좀 구분을 하긴 어렵지만 이렇게 A, B, C 이렇게 쓸 거고 X, Y, Z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할게요. 그래서 노테이션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떤 논문들을 보면은 노테이션을 잘 정리를 해놓은 논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식을 보는데 되게 무리 없이 잘 눈에 들어오는 논문들이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어떤 논문들은 좀 되게 수식들이 개판인 논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대학원생이니까 하는 얘기인데, 제 생각에 거기에 담겨 있는 게 이 사람이 얼마만큼 좀 내가 이 논문 쓰는 내용을 얼만큼 자기 스스로 좀 고민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뭐 남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내가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게 얼마나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도 사실 저는 노테이션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도 똑같은 내용인데 노테이션이 되게 안 좋은 자료들도 있고 좋은 자료들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좋은 자료는 저는 그만큼 고민을 해본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노테이션 정리를 좀 해서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약속을 하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쓰겠다. 여러분들을 좀 더 덜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거고 시작을 해보죠. 일단 벡터. 벡터는 뭐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벡터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이걸로 쓸 겁니다. 네, 이렇게 꺽쇠를 쓸 거예요. 이거 교수님들마다 뭐 다 좀 스타일이 다르실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저는 그냥 요걸로 쓸 겁니다. 요거.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벡터는 이렇게 쓸 겁니다. 뭐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볼드로 써져 있는 벡터, 이 벡터는 이렇게 스칼라 n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n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벡터는 컬럼 벡터를 기본으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가 있다 라고 하면 얘는 컬럼 벡터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루 벡터를 쓰고 싶으면은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벡터가 루로 써 있다 라고 할 때는 그냥 트랜스포즈를 해서 쓸 겁니다. 왜냐하면은 루게 기본적으로 컬럼 벡터니까 루 벡터는 이렇게 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롤벡터 이렇게 쓰기도 하겠지만 뭐 트랜스포즈에서 쓰는 걸 롤벡터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뭐 벡터의 크기, 요즘은 벡터의 툴룸을 어떻게 구하는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벡터의 매그니튜드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벡터의 툴룸은 이렇게 툴룸이라고 명시를 하기도 하죠.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들어가 있는 스칼라 다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죠. 그리고 좀 중요한 성질로는 벡터의 크기가 0일 때는 if and only if로 그 벡터가 0벡터일 때죠. 0벡터. 네. 요거 하나는 뭐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벡터 더하는 거 잠시만요. 한 번만 보고 올게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다 설명을 해야 되나?
그래도 뭐 씁시다. 여러분들 벡터 두 개는 더하는 거는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각자리끼리 더하면 되죠. 근데 좀 하나 기억해 놓을 만한 거는 사이즈가 동일할 때만 가능하죠. 그래서 특히 저희 수업에서 만약에 이거를 하드코딩을 하게 되면은 하드코딩 하다가 좀 파이썬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는 보통 대부분 사이즈가 안 맞을 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뭐 벡터끼리의 연산 아니면 매트릭스끼리의 연산 아니면은 벡터랑 매트릭스 아 매트릭스랑 벡터 곱해야 되는데 뭐 쉐입 같은 거 넘파이에서 쉐입 안 맞을 때 그럴 때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벡터끼리 더할 때 사이즈 같아야 된다 이거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나중에 파이썬으로 코딩할 때 막상 오류로 겪게 되면은 좀 깜빡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요거 하나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벡터 앞에다가 람다라는 스칼라를 곱하면은 요거는 요렇게 안쪽으로 각각을 곱하면 되죠. 요거 다 알고 계시죠? 설마 이거 처음 보는 분들 없죠? 네, 없으리라 생각해요. 네. 그리고 벡터의 곱은 뭐 제가 알기로는 곱의 두 가지 종류 뭐 그보다 더 많은지 모르겠고 두 종류 최소 두 종류는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이너 프로덕트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사이즈가 동일한 두 벡터를 가지고 이너 프로덕트를 취하면은 그 결과는 스칼라로 나오죠. 스칼라 요것도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가끔은 까먹더라. 벡터를 내적을 하면 스칼라가 나온다.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너 프로덕트 두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를 요렇게 점으로 표시를 하기도 하고 요렇게 하면 행렬그룹으로 표시한 거죠. 요거 로 벡터랑 컬럼 벡터랑 두 개 행렬그룹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1 by D랑 D by 1짜리 행렬그룹을 하는 거죠. 혹시 처음이면 얘기하세요. 네, 이렇게 넘어갈게요. 결국 계산은 어떻게 하냐? 그냥 같은 자리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다 더하면 된다. 뭐, 이거 뭐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요런 두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라고 하면은 같은 자리에 있는 것끼리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된다. 알고 계시죠? 음수 나올 수도 있죠, 당연히. 네. 설마, 인문지능 학과인데, 설마. 너무, 제가 너무 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요거를 써놨나? 여기 안 써놨나? 아, 뒤에 써놨구나. 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 성질들은 뭐, 너무 당연한 거긴 하지만, 좀 짚고 넘어갈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어차피 뒤에서 나올 거니까. 네, 뭐, 교환이 된다, 요거 정도는, 뭐 언급할 만하죠. 왜냐하면은 행렬끼리의 곱이 교환이 안 되잖아요. 자리 바꾸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너 프로덕트는 된다는 것 정도는 좀 언급할 만하겠네요. 네, 넘어갈게요. 물을 들고 온다는 걸 안 들고 왔네. 네,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벡터의 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벡터의 논이라는 거는 선행대기를 제대로 배워본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 성질을 만족하면 모두 논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거 우리 수업이랑은 사실 관련 없어요. 여기 있는 이 성질만 만족할 수 있으면 벡터의 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벡터라는 게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가 있는 어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그냥 벡터 자체만 놓고 보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벡터의 크기를 측정을 하고 싶은데 그 벡터의 크기를 측정을 하는 방법 뭐 일종의 그거를 우리가 보통 논이라고 부르고 그 논이라는 거는 이런 성질만 만족하면은 얘는 벡터의 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살펴보면 뭐냐면은 만약에 어떤 벡터에다가 스칼라배를 해요. 그거의 논, 그거의 크기는 원래 벡터의 크기에다가 스칼라 배려한 거랑 똑같아야 돼요. 논이라는 성질은 그게 유지가 돼야 되죠. 이거 뭐 벡터를 화살표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그 화살표를 두 배로 늘리면은 크기도 두 배가 돼야 되잖아요. 세 배로 하면 크기도 세 배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크기라는 개념을 만족해야 되는 어떤 첫 번째 조건을 이렇게 명시를 한 거죠. 마찬가지로 트라이앵글러 이니퀄리티, 이게 벡터의 합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두 벡터를 합성을 한다면은 이 두 벡터를 합성을 했을 때 이 합성을 통해서 얻어진 얘의 크기는 얘랑 얘 두 개의 크기보다 작아야 된다. 가 항상 성립을 해야 되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죠. 벡터의 합성이라는 게 아무리 더하기를 잘해도 얘네 원래 두 개의 크기를 합친 것만큼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크게 합성하는 경우가 이렇게 방향이 일치해서 두 개 더해서 이만큼 됐을 때잖아요. 그때는 요 등호가 성립을 하겠지만 보통은 등호가 아니라 이렇게 부등호로 성립을 하게 되는 트라이앵귤러 이니퀄리티. 그러니까 어떤 벡터의 크기라는 거는 이런 성질 당연히 만족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0벡터는 크기가 0이어야 된다. 요 세 가지 성질이에요. 요 그냥 사단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선행대수 제대로 하면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요 세 개를 만족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논이 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논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논의 종류가 여러 개가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온 논 말고도 많은 논들이 있어요. 좀 말이 이상하네. 많은 논들이 있고, 우리가 정의를 하기 바랍니다. 네. 네, 그 중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는 논들이 이거잖아요. 뭐, 원룸 투명. 뭐, L1이라고도 하고, L2라고도 하고.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N1 regularization 이런 거. 그런 거 다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원룸이라고 하면은 하나 예를 듭시다. 요런 벡터가 있다고 할 때 원룸은 어떻게 구해요? 절대값의 합이죠. 이렇게 되죠. 요게 원룸이 되죠. 절대값의 합. 투룸도 한번 구해볼게요. 투룸은 제곱을 해서 이렇게 루트를 씌우면은 투룸이 되죠. 또 뭐 마찬가지로 3룸 해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P룸이라는 것도 정의를 하죠. 값들을 P승을 한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P분의 1승을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보통 P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반화를 해서 표현을 하는 P룸도 얘네들을 다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P룸이라고 부르죠. 근데 뭐 보통 보는 게 원룸, 2룸 정도죠. 그리고 뭐 간혹 보는 게 인피니룸. 그럼 얘의 인피니룸도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얘는 그게 1 되겠죠. 절대값을 취한 것 중에 제일 큰 거만 그냥 뿅 튀어나오는 게 인피니룸입니다. 요거는 뭐 컴퓨터비전이랑은 관련 없는데 그래도 우리 인공지능 학과니까 그냥 한번 얘기해봤어요. 네. 이너 프로덕트.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너 프로덕트를 취하면은 그거는 투룸의 제곱이랑 같아지죠. 이거 뭐 당연한 거죠. 뭐 요거 구하라고 하면은 x1제곱, x2제곱 해서 다 더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룸이라는 게 애초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제곱을 하면은 두 개가 같아지게 되죠. 그래서 투룸의 제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너 프로덕트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는 사실 중요한 얘기는 곱하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데 뭐 이거 이렇게 행 바이 행 이렇게 열 바이 열로 있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컴퓨터 뭐라 해야 돼? 프로그램에서 보통 구현이 되기로는 2차원의 배열로 구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numpy 같은 라이브러리들이 2차원 배열을 마치 행렬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애들이고요. 네. 그 뭐 아이덴티티 행렬 이런 거 뭐 다 알고 계실 거니까 넘어갈게요. 뭐 더하는 것도 문제 없고. 네. 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거죠.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행렬곱입니다. 행렬곱이 뭐 어떻게 곱하는지는 다들 알고 계시리라 믿어요. 다들 알고 계신가요? 설마라고 표현하면 너무 좀 그렇다. 혹시 모르시는 분, 행렬곱 모르시는 분 다들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A랑 B라는 행렬이 있을 때 얘가 뭐 2x3, 3x1이다. 얘는 곱해지나요? 요 순서로 곱해지나요? 곱해지죠? 그 결과가 혹시 뭘로 나오나요?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2x1이죠? 이거 두 개 자리 바꾸면은
높고패지죠? 그쵸? 다들 알고 계시리라 믿어요. 그러면 조금 얘기를 조금만 더 해봅시다.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있을 때 얘를 이렇게 써볼게요. 얘를 N by N, N by K로 써볼게요. 이렇게 A라는 행렬을 A라는 행렬이 N by N으로 있을 때 우리는 총 N개의 행 벡터가 있겠죠. 각각의 로 벡터가 총 N개가 들어있는 행렬이 하나 있는 거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B를 컬럼 바이 컬럼으로 쪼개볼게요. 그럼 B1, B2, 이렇게 B, K개가 있겠죠. 이렇게 K개의 열 벡터가 되겠죠. 그쵸. 요거, 요렇게 쪼개는 이유 당연히 아시죠? 당연히 아시니까 믿어요. 요렇게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을 요 순서대로 곱하게 되면은 그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게 이렇게 되잖아요. 다른 색을 써볼까? 이 A1 벡터와 B1 벡터의 내적이 되죠. 그쵸? 얘랑 얘. 두 개의 내적이 여기 1행 1열에 들어가죠.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 행 벡터랑 첫 번째 열 벡터, 여기 2번이랑 1번이랑 해서 여기에 들어가죠. 2행 1열에 들어가죠. 또 마찬가지로 쭉쭉쭉 해서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행 벡터랑 여기 첫 번째 컬럼 벡터랑 해가지고, 아, M개였죠.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요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이거를 차례차례차례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담으면 된다. 또 그 옆줄에는 이번에는 A1을 B2랑, A2를 B2랑 해서 A의 M을 B2랑 해서 요렇게 차곡차곡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를 쭉쭉쭉쭉 쓰면 마지막에는 A1, BK, A2, BK, 해서 AM, BK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다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써도 되죠?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의 곱의 IJ번째 값은 A의 I번째 로 벡터랑 B의 J번째 컬럼 벡터를 이너 프로덕트 해도 되죠. 이렇게 써도 되죠. 이거 이해되시죠? AB 지금 n by n, n by k의 두 행렬을 곱해서 그 곱한 값에 i번째 행, j번째 열의 값은 a의 i번째 열 벡터랑 여기 b의 j번째, 아이고 이거 행 벡터죠, 행 벡터. 행 벡터랑 이 b의 j번째 열 벡터 두 개를 이너 프로덕트 하는 거. 요렇게 쓴 거나 요렇게 쓴 거나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네. 여기까지 뭐 무리 없죠? 괜찮죠? 그럼 이제 요 얘기까지만 하고 딱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얘기. 오늘의 마지막 얘기. 이번엔 뭐냐면요. 이거 사실 선행대수가 결국 이 얘기긴 하잖아요. 어떤 A라는 행렬이 있을 때 여기에다가 어떤 벡터를 하나 넣어서 이렇게 벡터 X에다가 행렬 A를 곱해서 새로운 벡터 Y로 바꾸게 되는 거, 이런 게 있을 때 그 설명대수가 이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사실 어떤 입력 벡터를 A라는 행렬을 통해서 출력이 되는 벡터 Y로 바꿨을 때 이 X랑 Y 사이의 관계가 행렬 A랑 무슨 상관인데 가 설명대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뭐 컬럼 스페이스, 로우 스페이스 배우고 뭐 디멘션 배우고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뭐 싱글러 배우고 디컴포지션 하고 아이겐 배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결국 다 이 얘기죠. 이 얘기. 그래서 요렇게 곱하는 거를 한번 쪼개서 볼게요. 요렇게 곱한다는 거를 우리가 딱 두 가지 방법으로 쪼개보겠습니다. 1번, 2번 이렇게 딱 두 가지 방법으로 쪼갤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Y는 AX를 1번은 뭐였죠? 컬럼 바이 컬럼.
컬럼바이 컬럼으로 쪼개겠습니다. 요거 디멘션을 미리 정합시다. 요렇게 정할게요. 그러면 컬럼이 총 N개가 있고 요렇게 X는 심지어 요렇게 스칼라가 N개가 들어있는 요런 컬럼 벡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A라는 행렬과 X라는 벡터로 곱하게 되면은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전개가 되죠? 요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오게 되죠. 요렇게 나오죠. 그 행렬과 벡터의 곱을 전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거 요렇게 나옵니다. 물론 당연히 아 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뭐 해볼까? 그냥 대충 쓰겠습니다. 요렇게 2x2랑 2x1짜리 행렬이랑 벡터를 곱해요. 물론 계산할 수 있죠. 아까 했던 것처럼 요걸 요걸 내적하고 요걸 요걸 내적하면 요렇게 값이 나오긴 하잖아요. 나 계산 제대로 했나? 요렇게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를 아까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요렇게 표현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 첫 번째 컬럼 벡터랑 첫 번째 값 그리고 두 번째 컬럼 벡터랑 여기 두 번째 값 이렇게 이거 실제로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결과는 동일해요. 결과는 동일한데 요거를 이렇게 풀어서 쓸 수도 있다. 여기 첫 번째 컬럼 벡터랑 요거랑 또 두 번째 컬럼 벡터랑 여기 두 번째 스칼라랑 이거를 우리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벡터들의 집합이 있을 때 그거에다가 스칼라 막 조합해가지고 아시리라 믿어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우리가 뭐 스팬이란 얘기 하잖아요. 네, 그 좀 약간 괴리가 생긴 것 같다. 그냥 해도 돼요? 막 얘기해도 돼? 리니어 컨비네이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렇게 해서 전개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게 이 1번 방법입니다. 여기 써있죠? 컬럼 벡터 스칼라, 컬럼 벡터 스칼라, 컬럼 벡터 스칼라 각각 곱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잘 하면은 요게 전개가 된다. 요게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두 번째 방법은 사실 행렬곱이죠. 두 번째 방법도 써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 X는 Y라는 걸 하는데 이번에는 이 A라는 행렬을 row by row로 쪼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X라는 컬럼 벡터가 하나 있는 거죠. 이건 너무 간단하죠. 아까 앞에서 봤던 거죠. 이렇게 A1이랑 X, A2랑 X 이렇게 전부 다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서 이너 프로덕트를 스칼라로 넣잖아요. 요거 하나하나가 다 스칼라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스칼라들을 다시 하나의 벡터로 쌓아도 되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이너 프로덕트 취하고 요거랑 요거랑 이너 프로덕트 취하고 또 요거랑 요거랑 이너 프로덕트 취해서 이렇게 넣으면 되죠. 이거는 그냥 아까 곱한 그대로죠. 여기로 한번 해볼게요. 같은 결과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쓰겠다 이거를 1, 2랑 이너 프로덕트 한 거 또 3, 4랑 A-1이랑 두 개 이너 프로덕트 한 거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첫 번째 자리에 넣고 요거랑 요거 이너 프로덕트 한 거를 두 번째 자리에 넣겠다. 그러면은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죠. 이건 그냥 행렬곱 하듯이 그냥 한 거죠. 네,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거. 근데 뭐 이거를 직접 쓸 일이 컴퓨터비전 수업에서 있었으니까 제가 들고 왔겠죠. 앞으로는 만약에 뭐 자기분장하진 않겠지만 뭐 이렇게 생긴 행렬과 벡터의 곱이 있을 때 이거를 막 필요하면 이렇게 전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또 막 이렇게 전개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당연히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할 거고 미안해요. 그렇게 할게요. 오늘 일단 한번 리뷰는 하긴 했으니까 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약습했던 이 노테이션 이런 것만 잘 기억을 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네. 그러고 잠시만요. 할 얘기 다 했는지 한 번만 기억해 볼게. 네, 뭐 다 한 것 같고 그것만 생각해 주세요. 앞으로 수업 진행하면서 여기서 대면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비대면이 나을지는 좀 고민을 해서 뭐 카톡이나 구글 시트 같은 걸로 좀 공유를 해주시면은 제가 대세를 보고 알아서 좀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